샬롬, 꽃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일이네요.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키워보는 그 네모필라라는 1년초인데요. 너무 정말 매력 덩어리라 제가 한번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. 네모필라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퍼플도 아닌 것이, 블루도 아닌 것이.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산들산들 한들한들 예뻐요. 아우, 너무 예쁘죠? 얘를 보고 있으면 정말 몽환적인 느낌이에요. 다년생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. 뭐, 1시간, 2시간도 그냥 멍 때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모필라. 정확히 보면은, 하여튼, 연보라? 제가 올해 이꽃을 올해 처음 알고 처음 키워보는데 너무너무 예뻐요. 얘는 1년 초지만은 제가 앞으로 해마다 정말 얘를 파종을 하던 뭐 화분을 사던 해서 키울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죠? 잉크색 같기도 하고 햇빛이 더 강한 곳에서는 더 진하게 나타나네요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는 이제 여름이 되면 한들한들한들 색감 너무 좋죠. 자연의 색. 이 아이는 여름이 되면 이제 사그라진대요. 가슴에 눈에 담을 거예요. 어우, 바람이 너무 불해. 막 흔들려요. 바람개비 소리와 바람소리 들리시나요? 함께 느껴보세요. 네모필라라는 아이 오늘 보여드립니다. 너무 예뻐요. 여기는 제가 디저 화분 하단인데 완전히 얘네들만 심었어요. 예쁘죠? 지금 그림자가 많이 나오네. 예쁘죠? 이제 여름이 되면 이 꽃들이 이제 지상 부위가 사그러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백합, 나리 이제 이런 거를 심어놨어요. 계속해서 꽃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